내년 결승기가 끝나는 2월 내지 3월부터는 연 150회 이상의 대가 운항이 가능할 것을. 한강 군치는 다른 어떤 도시의 강 군치보다 정말 볼거리,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에 반면에 한강 수상에 대한 활용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일단 대표적인 랜드마크 볼거리를 제공하되 수상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게 포커스입니다. 여의도 선착장 조성입니다. 세로 100m, 폭 한 30여 미터 정도 해서 한 3대의 배가 동시에 정박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이 될 거고요. 서울항이 2026년 4월에 개항을 하게 되면 5,000톤급 선박이 다니는 선박 터미널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깝게는 연안 여객선을 타고 인천, 여수, 목포, 심지어는 제주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고요. 향후 국제선의 기능까지도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한강의 자연성 회복 및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부터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이 한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꼼꼼히 따지겠다.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해뱃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3천만 세, 세계 글로벌 톱5 시대를 견인하지 않을까 합니다.